우리가 그 고장났다 못 쓴다 그러면 그게 버쓰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환경 쓰레기 또 지금 일반 쓰레기 과연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재활용센터 대표 천정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자수리점을 경영을 하다가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쓰레기 재활용 제도를 국가의 환경부와 울산시에 92년도에 제안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의 허정님이고요. 저는 환경과 쓰레기라고 하는 어린이 쓰레기 전문 서적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주부로서 재활용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쓰레기 산이 언론에 크게 부각됐을 때 여러분들 과연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좀 전문가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쓰레기 문제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인해서 재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죠.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의료 폐기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졌고 굉장히 대다수가 민간의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처지인데요. 굉장히 또 법은 또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법은 강화됐기 때문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이게 발생하게 되면 전에 우리 농사가 주업일 때는 쓰레기 없었거든요. 그 전체가 다 재료화 됐잖아요. 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대량으로 자동으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복잡다단한 문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하는 길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쓰레기도 지금 90%가 지금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10%가 생활 폐기물인데요. 생활 폐기물은 어쨌든 공공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서 산업 폐기물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불법 유출되는 것들, 그 또 불법으로 이렇게 뭐 유성 쓰레기 산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이제 야기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갑자기 제가 막 걱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그거에 대한 확실한 지금 대안이 없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니까 걱정이 팍 됐습니다. 곧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별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이 국가 주도의 처리 시설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전한 시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뢰 있는 시설에서 그렇게 큰 용량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곧 생기리라고 보고요. 이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환경 수준을 높여야 된다. 곧 쓰레기 버리는 것이 내한테 돌아오고 내 자식한테 그 해가 간다는 걸 느끼면서 유치원 어린이들부터 가정교육에서부터 교육이 쭉 이루어질 때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제도, 또 법제도를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늘릴 수 있는 시스템, 제품을 하나 만들되 재활용 쉽게 만들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또 그 부품이 공급을 지금 5년으로 한정을 하는데 20년이 된들 제품은 20년까지 갈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지더라도 부품이 하나가 고장이 나서 이거 수급이 안 되면은 이 제품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장기간으로 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뭐를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부처에서 좀 힘도 약하고 힘이 약해서 어떤 것이 많이 발의가 되더라도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죠. 이런 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대는데 그쪽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독일에는 재활용센터가 우리나라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활용센터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뭔가 하나 있어요. 이런 가구라든가 TV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판매를 하는 건 똑같은데 물건 나오는 게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이 재활용품을 통해서 사람을 재활용하는 재활용센터인 거예요. 한번 사면은 10년, 20년 부모님, 할아버지가 쓰던 거를 자랑스럽게 물려받은 시스템이 이미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쓰레기더미에서 한금하러 캐낸 천종호 대표님의 좀 조언을 듣겠습니다. 일반 가정이라든가 생활면에서 보면은
크고 새로 나온 제품들이 다 좋지요. 네, 네. 그 수입에 핸드해서 그걸 소비를 다 하고도 모자라니까 대출 내가지고 쓰고 네. 300만 벌어도 옛날만큼의 풍족한 마음의 여유로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나 어떤 생활하는 공간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최대한 늘리자. 모든 생활에서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는 함부로 사지도 않는 분들은 한번 사면은 자기도 쓰고 밑에 자손에게도 물려줄 정도로 제품도 튼튼하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받아 쓰는 사람도 그걸 자랑스럽게 하고 그거를 제가 배워와서 한국의 조달청에 물자사랑운동을 연기를 시켰거든요. 아 이거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그 선진 사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익숙하고 바꾸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고 소비의 문화가 좀 저희랑은 굉장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인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 교육이 청소년이라든지 젊은 층에 굉장히 좀 확산돼서 그들도 아, 이 재활용의 미덕 같은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 교육은 세 가지 틀에서 유지됐을 때 그게 정착이 됩니다. 가정 환경 교육, 학교 환경 교육, 그리고 사회 환경 교육의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이 각 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잘 가르친 아이들,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학교에 나와서 이게 같은 교육이 평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 재활용해 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그 엄마가 재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아빠가 담배꼭지 그냥 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면 전혀 교육의 효과는 없는 것이죠. 사회환경교육을 해서 그 엄마들을 다시 사회가 끌어들여서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가 공부를 배워오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삼각형의 교육이 구현되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 재활용 쓰레기 환경을 어떻게든 극복을 할 수 있는 뭐가 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뭐 지금도 잘하고 있죠. 리사이클업이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어떤 제품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그런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아우 대한민국 정말 짱이다. 왜냐면 그렇게 빨리 정착하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실천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도 굉장히 많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2년도에 그 제안을 낼 당시에는 각 마을마다 동네별로 삼성, LG, 대우전자 대리점들이 각각 다 있었어요. 제가 재활용센터를 운동하고 각 마을마다 재활용센터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 대리점이 하나 둘 문을 자꾸 닫았어요. 그렇게 곳곳마다 재활용센터가 전국에 2만 몇천 개나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가 삼성이든지 LG든지 대우든지 비상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매출액이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EPR 제도는 이 키로당 뭐 40원씩 제품에 따라 금액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 맡겨놓고도 정부에다가 생산을 할 때 맡겨놓는 그거는 자기가 팔았던 물건을 회수를 하고 그걸 찾아가라는 의미예요. 해서 고장이 났든 안 났든 간에 보상을 해주고 새 제품을 팔아먹고 헝거를 가져와서 재사용하도록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내놔버리면 새 제품이 안 팔으니까 전부 다 이거 폐기 공장에 가가지고 파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단체장이나 우리 공직자 또 우리 지방의원들 그분들에게 좀 조언이나 좋은 팁을 좀 주신다면 이제는 쓰레기를 나무 쓰레기 타도시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 가져오는 것도 다 반대를 하고 자기 자체의 쓰레기는 자기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놓고 나면 해결책이 없어요. 쓰레기 발생되기 전에 라이프 스크린을 늘리는 재사용, 재활용, 리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자제품 부분 보유기간도 회사에서 20년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20년 동안 그 제품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고장나면 언제든지 부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부품은 5년 보증기간이 1년이죠. 1년 안에 고장나면은 제조사가 권쳐 주는데 네. 1년이 넘어가면 자기 비용을 들어가 권쳐야 되는 거예요. 청소기 새거 사도 12만 원, 11만 원 하는데 모터 권치를 가면은 모터 값이 7만 5천 원, 8만 5천 원이에요.
사실 그래요. 가전제품을 제가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왜 가전제품은 꼭 10년이 되면은 한번 맞아야지만 텔레비전이 켜지고 뭐 냉장고도 한번 뭐 고쳐줘야 돼. 이렇게 뭐 사람도 10년 있으면은 좀 바꿔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 가전제품도 그 유효기간이 너무 좀 짧다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품의 유효기간이라든지 네. 보증기간이 좀 길어야 되는 거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를 다루니까 우리가 그 고장났다 못 쓴다 그러면 그게 겉쓰레기인 거예요. 그 냉장고 큰덩어리가 땅에 파묻는다든가 소각을 한다든가 처리했을 때에 경비도 많이 들지만은 낭비지죠. 회사에서 5년 보유기간이 끝나면 폐기처분을 해버리니까 부품이 시중에 안 돌아다니죠. 쓰레기 버리라고 결정하기 전에 재활용센터라든지 뭐 동네의 어떤 나눔 장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용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그래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되게 순기능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정부나 국회에 제안을 하나씩 해주시죠. 환경 문제 특히나 이런 재활용 센터나 아니면은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NIMBY 현상으로 해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NIMBY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그냥 큰 목소리에 끌려가지 마시고 지자체 장들은 어떤 게 정말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그리고 환경을 위하는 길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책을 좀 펴나가시고 그리고 그 정책을 위반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부에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대한 좀 연구 과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우수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에는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제다. 20여 년 전에 울산시가 환경오염 도시로서 낙인 찍혀 있을 때에 재활용이 상계년 최우수 도시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붐을 쓰레기 양을 감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 정책에서도 순위를 매겨가지고 지원하는 제도도 차등을 줘서 한다면은 각 지역 지방마다 좀 깨끗한 도시를 앞다투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심코 지나갔던 가전제품 유효기간 우리가 한번 국민운동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저는 굉장한 피를 받았는데 여러분들께서 피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두 분에게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